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의 파이널샷 프로그램 오후 마감 방송에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을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서현이화를 골라주셨는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이나 평가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인도 외에 현대차의 인도 IPO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하셨다면 22,200원에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25,000원으로 일단 1차적인 눈높이 잡아봤습니다. 자, 서현이와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보합권 수준이어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현이와 그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현대차 IPO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차트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현이와의 흐름 오늘 좀 쉬고 있을 때 공략을 할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이와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오늘 시세를 잘 분출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종목 오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STX 그린로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최근에 뭐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 흐름 좋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모멘텀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회원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 해상 운임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들로 보았을 때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운임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고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벌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괴를 달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해상 운임을 통째로 묶어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STX 그린로지스의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가 전 고점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고 난다라고 하면은 돌파를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최근에 뭐 해운주들 함께 힘을 받으면서 특히 더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데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10% 넘게 가격 전략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시점에서 적극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원래는 제가 매수가를 장전에만 해도 15,500원 정도 전 고점 부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거의 가격이 도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새롭게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상승했던 레벨업했던 구간 하단 부근인 1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목표가 한 번 더 높여서 18,000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